이제 여러분들 오늘 또 하루 일정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좀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3시간 연속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멋있게 뒤에다가 화면을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지금 언제 되세요 목사님? 그게 잘 모르겠나 2, 3년 됐을까? 4, 5년 됐을까? 그죠. 지금보다 훨씬 젊으신데 저도 이 스텝들이 아주 나빠요. 이 세월의 흐름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 주는 이런 사진을 목사님 똑같아요. 목사님 아이고 저도 지금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하여간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냥 한 길을 주님을 따라서 쭉 걸어 오신 거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열매를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딱 한 시간만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도 많이 힘드셔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오늘 질문 중에서 일부 질문은 내일 해도 될 질문이 있어서 그건 제가 약간 발라서 내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하나 보고 오셔서 강의하시면서 느낌이나 소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다 느낌이 있으실 텐데 어떠셨어요? 뭐 마음도 없으니까 느낌이 없죠. 소감보다는 궁금함입니다. 도대체 이 강의가 도움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죠. 사실 이게 저희 요즘 우리 이런 강의를 주로 하는 분들의 굉장히 어려운 게 대상들 청중에 대한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게 정말 어려운데 아마 목사님도 그게 예.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예. 렌즈 보고 하시니까. 아, 그래도 김 목사님이 좋아하시니까 뭐 대강 반응이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예. 저는 뭐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김용구 목사가 최영기 목사님을 베꼈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제가 뭐 베낀 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일단 개인적인 거 제가 한번 몇 가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사실 목사님이 그 아침마다 3시간씩 그렇게 강당에서 그냥 계시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그 이미지도 그렇고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 사실 저도 목사가 일정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시간은 기도 못 했어요. 근데 기도와 함께 저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파워풀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목사님 말씀이 메시지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제자 훈련으로 목회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카노 목사님도 설교 때문에 성공한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회자한테 설교는 그냥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요소인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 연구나 설교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이제 정말 옛날 얘기일 수도 있으시지만 예. 예,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어떠세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원 다닐 때 설교학에서 C학 좀 받았습니다. 뭐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왜 그런 학점을 받았는지는 이제 이해는 하지만요. 예. 그런데 이제 설교는 VIP들이 귀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목표를 어디다 두냐 하면은 저는 좀 생활 적용해 둡니다. 설교 잘하신 데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은 정말 공감도 가고 가슴도 뛰는데 꼭 끝에 가면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동영상으로 띄우지 않는 것도 저는 좀 잘하는 설교보다는 유익한 설교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설교가 뜨면은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스스로가. 예. 그래서 유익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 교실을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해야 돼요. 단어도 반복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고 난 데 뭔가 삶의 변화가 있는 말씀드렸죠. 연합 예배 목적이 결단과 결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설교도 거기 맞춰야 되거든요. 결단과 결신이 있는 설교.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교리를 전달한다든가 이렇게 깨닫는다든가 좀 얘기가 길어질까 봐 좀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계몽주의 영향을 못 벗어났어요. 계몽주의들은 주의자들은 이제 무지가 죄다 이래서
가르치면 된다, 깨우치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이 가장 중요해져 버렸죠. 그러다가 가장 그 교육 정도가 높은 이제 독일에서 유대 학살이 벌어지면서 이제 확 저쪽으로 갔잖아요. 이성을 다 부인하고 이제 실존주의. 그렇죠. 근데 실존주의는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지 뭐 신학이 철학이 될 수는 없고 하여간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직도 목사님들 가정이 몰라서 그렇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교인들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설교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사고의 변화가 오든지 태도의 변화가 오든지 삶의 방식의 변화가 오든지 아,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제 동기부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는 영혼권에서 지점하는 것이 그 초점이니까 저는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 언제든지 뭔가 이 청중을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은 머리에 그리는 그 사람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음에 그냥 VIP하고 새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면은 수준 높은 사람도 알아듣는데 높은 사람의 수준을 맞추면 이 사람들 다 놓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가나면 신학 용어 이런 거 피하고 좀 시장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의 이제 목표가 그런 거고요. 지금 방법론을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VIP들 귀에 들어온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을 했으니까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선 제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제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주제 설교는 못해요. 무슨 주제를 주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 머리가 이제 하얘져 갖고 저 실력이 없어서 강의 설교를 합니다. 왜 강의 설교를 하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걸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 기도는 성경 쓰신 분에게 주신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 말씀, 이 감동을 나한테 주셔서 이 얘기가 우리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스피커로 써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런 자세를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 20분 정도 제가 기도 시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그 커멘터리는 주석책 맨 끝에 보라고 그러는데 전 주석책 읽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읽습니다. 보통 두 권 읽는데 시리즈로 안 하고 낱개로 사서 이제 두 개, 하나는 약간 좀 보수적인 거 하나는 약간 리버럴한 거 해서 신학이 아니라 성경 쓰신 분이 바로 이 말을 하려고 그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분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 자, 무슨 말 하고 싶으십니까? 이러고서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두세 가지가 떠올라요.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직관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세 개 뭐 이렇게 좀 떠오르면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때 이제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야, 그거 네가 하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야 뭐 이러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예.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같으면 누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다 하는 걸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유롭게 앉아서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씁니다. 왜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좀 직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는데 난 그걸 끊으면 된다 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잡히면은 그걸 갖고 이제 본문을 이제 이렇게 좀 발전시켜 가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20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입니까? 이제 이러면은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떤 때는 또 이건 좀 펀치 라인이 없는데 뭐 없습니까? 그러면 뜬금없이 옛날에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리허설을 하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나와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제가 서서 이제 또 20분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머리에 그리면서 이렇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미사한 영감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다녀왔을 때는 이제 원고 없이 그냥 인용 구절만 갖고서 설교를 합니다. 오, 예. 우리 목사님 스타일로 그 설교 방법론을 아주 독특하게 발전시키셨는데 전부 맥시스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설교할 때도 성령님의 네. 그때 주시는 말씀의 여유를 있고,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때는 1부, 2부 예배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부 때 무슨 주시는 말씀 같으면 그냥 하거든요. 그때 이제 2부에는 그 반복하지 않고 그렇죠. 말이죠. 또 거꾸로 네. 이렇게 네. 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예. 그 메시지를 전한다. 뭐 이런. 저는 그 목사님이 합니다. 설교 준비하시면서 중간중간에 20분이라고 하는 그 브레이크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시고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포커싱 하시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 그건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브레이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목사님께. 근데 진짜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왕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하니까 가능해요. 이게 뭐 목양 교회 세우는 일을 다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네. 좀 주어지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목사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님들의 착각은 자꾸만 정보로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설교도 너무 많이 하면은 면역성이 생겨요. 내가 평신도 오래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에서도 잽을 많이 날려 소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 딱 한 번 했어요. 수요 설교는 이제 간증으로 대체하든지 교육자들이 하든지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우리는 한 번 했거든요. 이유는 뭔가 하면 주중에는 그냥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서 내가 5시부터 8시까지 와서 할 테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왔다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 인원이 확 줄어들 때는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한 번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거 시키시고 나 딱 한 번 해요. 오케이. 아니 설교에 대한 얘기만 오늘 가정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설교 얘기 그냥 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주제는 우리한테 핫한 이슈여서 근데 아까 가정교회랑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VIP한테 맞추신다 언어를 그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같이 여러 번 많이 얘기하고 저는 거의 뭐 이중 언어자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청중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VIP도 알고 또 성도들의 상태들도 알기 때문에 아래쪽에 맞추신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냥 한 가지만 제가 꼭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하나복 동역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언제부턴가 우리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이제 설교 올리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자기 청중 몇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유튜브에 잘 보이고 그래서 결국 몇 명 안 보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거기다 쓰고 있는 걸 볼 때는 어떤 때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데 목사님은 아예 나는 안 올린다. 왜 안 올리냐면 올리면 내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야 올려야 되는데 목사님조차도 올리면 난 신경 쓰이게 되기 때문에 안 올린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약점 받은 설교 올려갖고 욕이나 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설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테 좀 고민을 했어요. 뭐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 좀 명설교자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와서 왜 내 설교를 들어야 되나. 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뭐 설교를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때문에 해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첫째는 우리 교인으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동영상 안 올리는 이유도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한 거지 제너럴 오디언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설교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중에 질문하고도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던져진 말 이렇게 회중 던져진 말에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면 설교 CD를 듣잖아요. 뭐 CD 옛날 얘기지만 근데 CD를 듣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서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그러죠.
근데 삶이 변화한 거 보셨어요? 완전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좀 나중에 좀 이렇게 좀 개선하려고 꼭 설교 CD를 나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많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이 설교 듣고 헌신하는 이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맹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진 말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현장성, 그 현장에, 예, 예. 현장에 임하는 성령의 거기에 성령님 어떤 특별한 역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던져진 말. 네, 맞습니다. 태초에 말씀 계신을 하는 건 너무 이거 확대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말씀이라는 게 이제 이상한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주야 이거 따로 목사님 모시고 한번 뭐 저도 형국 TV 같은 거 하나 할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우리 어른들 모시고 대화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 드네요.